안녕하세요, 스마일러입니다. 오늘은 파충류계의 먹방의 신, 먹신 친구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누구냐? 네, 비어디 드래곤이죠. 비어디 드래곤 중에서도 레드 친구인데요. 요 밑에 친구는 다른 친구고요. 요 밑에 친구는 유로메스틱스 디스파 말리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사육장 정리로 인해서 지금 둘이 같이 잠시 합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은 이 두 친구를 소개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 비어디 드래곤, 이 레드 친구가요. 색깔이 붉은빛이 많이 나서 비어디 드래곤 중에서도 레드 계열 목푸인데요. 이 친구가 파충류계의 먹방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걸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이 친구가 주로 먹는 건 기뚜라미, 뭐 미럼, 이렇게 야채. 뭐 얘는 지금 유로메스틱스 렌틸콩을 줬는데 이것조차도 아주 아주 맛있게 먹어요. 먹방의 신답죠? 자, 이 친구를 오늘 기뚜라미를 급여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기뚜라미만 잡고 있어도요, 이 친구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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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의 신답게 저를 계속 쳐다봅니다. 벌써 튀어나오죠? 지금 여기 옆에 보면 기뚜라미 통이 있고요. 요 통 있는 데로 와서 지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제가 오늘은 칼슘제를 주는 날이어서 기뚜라미에 칼슘제를 묻혀서 이렇게 묻혀서 주면 이것 보세요. 먹신의 먹방의 신답게 먹신처럼 이렇게 아주 먹이 반응이 뛰어난 친구예요. 자, 지금은 유리로 이렇게 사육장 유리가 있어서 잘 못 먹는데 이쪽으로 짜잔 슉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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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점프. 네, 유리야 누르지 마. 아주 잘 먹죠. 보통 먹을 때 한 제가 최대한 많이 먹여보면 20마리 넘게 먹어요. 그리고 활동량도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친구가 살이 그렇게 막 찌는 것 같진 않아요. 핀셋도 금방 씹어먹을 자세죠? 어디로 갔니? 지금 벌써 4마리? 5마리째인가? 6마리 먹었나요? 제가 먹는 만큼 한번 줘볼게요. 자,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얼굴로 좀 클로즈업을 해서요. 자, 보십시오. 아주 잘 먹죠?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줘볼게요. 정말 잘 먹습니다. 저희 비어디 중에서도요, 가장 먹성이 좋은 친구고요. 보통 먹을 때 이틀에 한번 먹이는데요. 기뚜라미를 20마리 내지, 20마리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아주 잘 먹습니다. 아이고, 손이 나오네. 생긴 것도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스마일러의 비어디 드래곤 친구가 먹방을 하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스마일러에는 친구들이 대부분 기뚜라미를 많이 피딩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자율로 풀어줘도 되지만 이거 은근히 재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핀셋으로 피딩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핀셋에 아주 익숙해서 어디 갔지? 다니는 것 잘 먹, 그냥 돌아다니는 것도 잘 먹지만 제가 핀셋으로 주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법 먹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눈망울이 저를 더 달라는 듯한 표정이죠. 배도 아주 빵빵해졌고요. 자세 바로. 배도 아주 빵빵해졌고요.
빵빵하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스마일러에는 파충류계의 먹방의 신, 먹신이 있답니다. 이 친구를 보고 싶다면 스마일러에 놀러 오세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해.